저도 가수예요, 가수. 서울 병원에 골수 이식 대기자로 등록이 돼 있던데. 자, 여행 중이십니까? 네. 돌아가셔서 곧 바로 입원하셔야 됩니다. 잘 아시겠지만 골수 타입을 찾아야 완치되는 병이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. 이나 씨, 괜찮아? 괜찮아요? 많이 힘들었지? 이나 씨, 내가 요 인형을 준비했어. 이름은 영식이. 가만히 있어라. 이게 손을... 이게. 야, 어디 있어? 어? 이나 어디 있어요? 깜짝이야. 야, 뭐? 조용히 다녀. 아, 얘 왜 이렇게 멀쩡해, 이거? 어? 로버트 형이 이나 데리고 산에 갔다. 산? 뭔 산이요? 산에 좋은 약수 있다고 네가 뻐꾸기 날렸다면서? 엄마. 아, 아까 나한테는 아, 다 죽어가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. 살아있어서 미안하네. 야, 아니. 아, 걱정했잖아. 그 사람 얘기 나눠. 싸우지 말고. 얘기 좀 해요, 형. 어? 네, 나가서. 아, 이나 씨. 지금. 로버트 형이 이나 데리고 산에 가서 뻐꾸기 날렸다. 뭐? 뭐? 정태 참 불쌍하다.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이나 씨가 더 불쌍하지? 몸도 아픈데 남자 복도 없고. 자식아 너, 아야 너 맘부로 어떻게 그렇게 쓰니 인마. 정태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자식 질투하니 너? 너 구박이 미칠 분다고 수박 되니? 이건 아 이거 이나 진짜 맛있는데 영식이 너 이나 보는 눈빛이 진짜 너 아까 이나 앞에서 침 흘리더라 너 맛있다 씨는 어디가 아프대? 아 빈혈이래요. 아 금방 낫게 될 거래요. 시금치 사오기를 잘했네. 아줌마, 그 색시방에 이불 좀 바꿔줘요. 머리털로. 자기가 왜 이나를 챙겨? 멋있는 매니저가 있는데. 꽃이 죽었네. 아, 참. 이거, 이게 색시방에 이런 게 막 굴러다니던데 버려도 되는 건가?
아이고, 가수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? 왜? 너 돈 많아? 아니 뭐 한 1억이면 안 되냐? 내가 매니저하고. 1억? 너 가수가 돈으로만 되는 줄 아니? 노래 부른다고 다 가수 되는 거 아니야. 그리고 나한텐 시간도 없고. 야, 아, 네가 왜 시간이 없냐? 맨날 노는 게. 아, 그 기집애 하여튼간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. 아유. 성실이야. 형, 예? 잘하고 있냐? 뭐 그냥 그럭저럭이야. 아 형님, 근데 서울에서 온 가수 와 노래 잘하던데요? 완전히 필이 달라요. 역시 사장님이 계약하시겠다고 난리가 났어요, 난리가. 노래를 써? 어디서? 가게에서? 어? 뭘 썼어요? 완전히 환상적이던데요. 아 섹시야? 아, 형이 매니저라며. 아이씨, 것들이 진짜. 형님들이 이나 캐바레에서 노래 시켰어요? 아 그거 이나가 내가 당신들처럼 이 총구석에 평생 박혀 있을 것 같아? 어? 야 정태야 그게 아니라 왜? 이나게 잘만 꼬드기면 밤무대에서 돈 좀 될 것 같아서 어? 그래서 평생 캐바레에서 뺑이 돌라고 당신들처럼 야! 뭘 그렇게 놀라세요? 아, 밤길 무서워. 무섭다면서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요 밤중에. 아 이거 네가 얘기하던 그 약수 같은데 이나 갖다 줘. 아,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대. 얘기 좀 합시다. 아 얘기? 무슨 얘기? 죄송해요 형님. 괜히 흥분해가지고. 죄송하다고? 야, 나답지 않다. 형님 그 이나 말인데요. 그 집에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그렇게 가수가 하고 싶은가 봐요. 네가 매니저라면서. 아니, 도망다녀요 형님. 야. 야. 너 정말 쎄뽀군. 형님들한테 빚진 것도 많고 저는 뭐 이거 있어봐야 필요할 일도 없을 것 같고. 이나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형님이 왕년엔 그 바닥에서 한가닥 하셨잖아요. 너 기어코 깡통 만났구나. 너 걔 불쌍한 애다. 응? 에휴, 이나도 불쌍해요. 너도 많이 불쌍해. 자 이나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.
싫다니까. 무슨 애들도 아니고 안 해. 야야야 들어가봐. 이거 찍히고 있는 거야? 그럼 웃어요. 야 좀 웃어봐. 아 비비지 마. 아 진짜. 아 지윤아 그랬잖아. 그러니까. 이거는 아. 야,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미적미적 되냐? 사는 새끼 먼저 도장 한번 팍 찍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척 보면 아는데 마. 아니에요. 걔나 아프다고. 집단에 불쌍해서. 매니저랍시 그러는 거예요. 거짓말도 보입니다. 아니 나도 눈이 있죠. 누가 그런 선모수매를. 형님이 걔 성과를 몰라서 그래요. 내 눈에는 니들이 보이지 않아도 말이야. 나는 응? 느낄 수 있어. 왜? 휠이 있으니까. 하여간 그놈은 진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. 맨날 거짓말에 겉멋만 잔뜩 들어갔고. 근데 내일 뭐 정태 생일이라는 것 같던데. 생일이요? 아니, 내가 왜 선물을 해요? 맨날 고생하는 건 난데.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. 15일이 지난 오늘 세평백화점 해체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여성의 가녀리 몸으로 살아남은 추가 생존자가 확인됐습니다. 네, 이 여성은 사고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조폴리크와 위에서 떨어진 다시 한번 말해서 말씀드립니다.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. 사고 후 15일이 지난 오늘 세평백화점 해체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생존자는 없으리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가녀리 몸으로 아, 이나 씨 들어오시죠. 아니 어쩐 일이야? 저 이것 좀 연주해봐 주실 수 있어요? 아, 멋지? 근데 어디서 이런 좋은 느낌을 얻었어? 응? 아, 아주 좋아. 우리 이나 씨 정말 아름다운 이나 씨가 이런 아름다운 곡을 들고 왔어요. 여기다가 아름다운 가사만 붙이면 그냥 이나 씨는 그냥 가수가 돼버리는데. 정말 아름다운 가사가 필요해. 아 그래. 이거 가사만 잘 붙이면 이나 이 곡으로 가수 데뷔해도 되겠어. 응? 알도 정말 아름다워.
불면의 것으로 하지 말아요. 뭔 소리야?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. 아, 머리 때리지 마, 알았습니까? 아이. 해야지. 어, 나중에, 나중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18절 생일 파티는. 아가씨. 아가씨, 다 왔어. 버스 종점이야, 종점. 아저씨, 여기 어디예요? 여기? 장암리. 어디가 있는 거야 잊어버렸었나봐.
야, 네가 애냐? 아니, 버스 어디서 내리는지도 몰라? 왜 사람을 한순간도 좀 편하게 못해주냐, 어? 왜? 오늘 좀 피곤해서. 아, 피곤한 게 왜 싸돌아다녀, 밤늦게까지? 야, 무슨 말 그렇게. 너 사람 걱정시키지 말고 제발 집에서 잠이나 쳐줘, 어? 그래. 내가 집에서 잠이나 쳐자면 네 속 참 편하겠다, 그치? 어디 안 싸돌아다니고 죽은 듯이 시체처럼 아예 죽어버렸으면 좋겠냐? 어? 아이 씨. 미안. 너 나한테 왜 이래? 잠시 착각했다. 너 같은 한량조차 여기까지 내려온 내가 나도 이해가 안 가. 모든 게 다 엉켜졌어. 모든 게 다. 한대 맞으니까 정신이 좀 든다. 미안하다. 근데 그 죽는단 말 그 말 말은 좀 하지 마. 듣는 내가 더 힘들다. 밥 먹었냐? 박정태 이런 선물을 다 받아보고. 가자. 야, 근데 이거 사이즈는 나한테 맞는 거냐? 마이크는 못 입는데. 아, 그래도 생일인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냐, 너는? 어? 여보세요? 어, 일어났냐? 야, 어준, 미안했다. 너 그 핸드폰 잃어버렸다며. 아, 그리고 그 양복 그 고맙다. 딱 맞더라, 야. 어? 이따 보자. 여보세요? 야! 야! 떨린 판이니까 힘주지 말고. 아, 부스러워. 와, 이게 뭐야? 쓰러지는 줄. 노래나 잘해. 왜 애한테 그런 걸 시켜요? 넌 좀 빠져, 깨어들지 말고. 아, 이게 불면 팔량도 넓어지고 좋아.
열심히나 할까요? 다시? 네. 아이고, 여기 줄게. 마셔, 어? 용식 오빠, 요번엔 좀... 괜찮아요? 괜찮아. 알았어. 야, 너 뭐 노래하기 전에 얼음 먹지 마. 배탈 나니까. 이거 먹으라고, 어? 아까 했던 대로 사비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아, 이거 마셔, 살았으니까 이거 마시라고, 어? 시작. 가슴에 찌릿찌릿 헤어져는 게 있어. 이나가 만든 노래 이거 괜찮은데? 응? 야, 나와. 로라의 슬픈 상처. 어? 제목, 로라의 사랑. 로라 군대 갔다면서? 어디? 뭐 육군 갔어? 야, 웃기는. 니네가 아냐? 응? 그 쓰라린 사랑의 도피를. 이제 진짜 슬픈 가사만 있었으면 좋겠다. 너는 그 누구한테 잘 보이겠다고 허구한 날 짧은 치마냐? 아유, 그래가지고 캬바레나 들락거리고 정말 꼴 좋다. 야, 매니저를 그만두든가. 아유, 말을 들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, 말을. 미친놈. 너 매니저 매니저 하니까 네가 진짜 매니저인 줄 아니? 야, 너 매니저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? 매니저가 뭐, 어? 면허 좋고 뭐. 아, 이게 진짜. 야, 막말로 세상에 나 같은 매니저가 어딨냐? 내가 무슨 월급을 받냐? 뭘 하냐? 어? 나는 오로지 그 뭐 책임감, 어? 뭐 음악적인 뭐 사명 뭐 이런. 야, 야. 고기 아까워. 가사 붙여서 어떻게 반성 한번 다 해야지. 참,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. 진짜 가수하거나 방송 타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내가 한번 알아볼까? 저도 방송국에 아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나중에 누군가 이 노래로 날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죠. 정태인가? 오밤중에 뭐 하는 거야? 원정에 전화 것도 아니고. 쟤 요즘 왜 이렇게 틱틱대죠? 남자란 게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틱틱대기 마련이거든. 부끄러워서. 괜찮네.
책임자로 부릅니까? 주임자들 와이어스 좀 시킵니다. 네. 저기 혹시 여기 책임자? 네. 아 안녕하십니까? 제가 카메라 3번으로 좀 넘겨봐. 아니 제가요 저 가수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. 예? 저 매니저입니다. 예. 아니 근데 저희 가수가 이 프로에 꼭 좀 출연을 출연을 하고 싶어 해서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아, 저희 가수 형 어떻게 됐어? 저희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. 야, 아 왜 이렇게 안 와? 아니 저 노래 진짜 잘합니다, 저희. 야 안무 팀은. 에스오노비, 카메라 위에서 들어가자. 저기 바쁘시니까 제가 명함 한 장. 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여기 이름 밑에 여기 핸드폰 번호거든요. 네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야,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? 빨리 움직여. 어, 그래, 준비됐어. 가자. 아니, 저 혹시 전화 주십시오. 제가 전화 주시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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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기다리겠습니다. 예. 어, 아, 여기 명함. 아, 좋습니다. 예. 방송은 내가 잡아볼게. 어쨌든 이나 매니저니까. 매니저였었죠. 지금은 내가 매니저니까 내가 잡을 겁니다. 첫 방송. 그거 만만치 않을 텐데. 아니 근데 이놈의 방송 그거 뭐 이리 들어오기가 까다로워. 너무 힘들이지 말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연락해요. 아무튼 잠깐 기다려봐요. 아 맞아 저기요. 그 가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? 네? 가사. 네, 저는 이문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 갔다 오냐? 이제 오락실 원정도 다니냐? 몸은 많이 좋아졌어? 훨씬 잘하고 있어? 나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서울 올라가자. 곧 골수 찾을 거야. 너 살고 난 다음에 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. 거기도 병원 있어. 이나야,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려. 오빠, 행복해? 내일 당장 죽더라도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날 진심으로 기억시키고 싶어. 여기가 바로 그런 데야. 이래도 나 데려갈래? 걱정 마. 죽기 전에 오빠 꼭 용서하고 죽을 테니까. 이나야,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.
그래. 너 여기서 요양 잘하고 있는 것 같다. 아무튼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. 나갈게. 정태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. 왜요? 아, 두고 간 게 있더라고요. 아, 그래? 이나 데려가요. 이나 부탁합니다. 아니, 고작 그렇게 한 5분 얘기하면 걔가 네 하고 따라 나설 줄 알았나? 걔 쓸데없이 똥꼬집 부리는 게 특기인 거 몰랐어요? 믿는 구석도 없이 자존심만 하늘 찌르는 거 몰랐냐고. 정태 씨 참 나쁜 버릇이네요. 잘 모르면서 계속 안 차는 거 그만해요. 너 진작에 눈치는 깠는데 당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?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 용서를 빌란 말이야. 몇 번 찔러보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. 우리 둘 사이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요. 우리 둘 사이. 특별한 척 하지 마, 어? 그냥 인정해. 비겁한 변명 버리고 가서 무릎이라도 꿇든가, 정 안 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든가. 따라와. 그만하시죠. 이건 지난번 끼어든 걸로 치고. 정태 씨한테 유나는 뭐예요? 이나 나한테 여자예요. 가수이기 전에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지 하게 한 거 나한테 미안한 짓 한 겁니다. 여자다? 그게 뭐? 아이씨! 그럼 그냥 여자지? 남자인 줄 알았어? 비참하게 만들지 마. 이게 정말 씨. 비참해? 당신이 비참한 게 뭔지는 알아?
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운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이낙의 죽기 전 소원이 텔레비 한번 나오는 거라는데 뭐? 가수이기 이전의 여자?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? 당신 아무것도 몰라.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세상 사람 마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. 이나 소원이 뭔 줄 알아? 이나 마음이 어떤 줄 아냐고! 아 그래 몰라 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.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라고. 이것만 알아도 이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.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이나 밀어내지 마라. 또 어디 갔다 오냐? 그 사람은 왜 데려왔어? 너 데려가라고. 안 가서 미안하다. 널 잘 알더라. 오래 같이 일했으니까 그렇지. 그치. 참. 가수세요? 괜히 동네 물오리지 말고 별일 없으면 올라가세요. 저게 진짜. 뭐가 맛있어요, 요즘에? 네? 아니, 뭐 이런 건 얼마예요? 있잖아. 아이, 천원 너무 비싸다. 오이나 하나 먹을게요. 이야, 지방은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. 남자 장도 보고. 우리 정태형님, 식사 점수 좀 따겠는데, 어? 오랜만에 그 다행이. 야, 이 녀석한테 전화라도 한통 해야지. 증태 잘 나가네. 돈 챙겨놓고 살아서 그런가 보지. 그게 아니고요.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양 온 겁니다. 요양? 막 몸이 안 좋은 자식아 병원 가고 띵개로 맞아야지. 자식아 이렇게 찬바람 쐬면서 다니면 쓰겠냐? 에? 아유! 자식, 막 요양 온 놈을 이렇게 때리고. 아니 형님. 저 진짜로 그게 아니고요. 아니 무슨 형님이 맨날 요 동생들 앞에서 도망만 치노? 어? 어이 형님 아닌갑네. 염살은 에헤이씨. 아니 마 그 새끼. 잘생긴 얼굴 키스 나갔다. 키스 다 버렸네. 자, 정태야 내 돈 가지고 착할 있지? 응? 보고 싶었다. 죽는다는 거 무서울까? 아, 새끼야! 이나에 대한 일체의 모든 게 다 남기겠어.
나중에 인사도 나중에 할게. 민아야. 당신이 그 고통을 알아. 당신뿐만. 제발 내버려둬. 내버려두라고.